되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했지? 나야 엄마. 그래 나야. 팔개는 다 깨졌고. 너 낱말 맞추기 책하고 잔돈이나 내놔. 산드라? 엄마. 산드라. 엄마. 오랜만이야. 그러네. 아!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안한데 꼭 때려야 했어. 나한테 약속했거든. 너도 잘 알지? 내가 약속은 꼭 지키는 거. 뭐 또 약속한 거 없어? 아니 그냥 궁금해서. 말해줄게. 걱정하지 마. 산드라. 산드라야. 그래. 동생이 너 너무 깜짝 놀라게 해줬지. 뭐 하겠어? 안 안아줄 거야? 그런데? 왜 안 돼? 모르겠어. 자, 어서. 산드라! 유난을 떨어. 엄마도 봤잖아. 이렇게 앉아. 동생이랑 점심 먹고 가야 돼. 너 여기서 먹어. 여기서 먹어. 아니야. 진짜 빨리 가봐야 돼. 있을 거지? 있을 거지. 있을 거지. 알았어. 있을게. 엄마 가지 마. 건들지 말라고. 가만 있어 봐. 정상? 정상. 뭐가 정상인데? 또 정상, 비정상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건데? 이건 정상, 이건 비정상, 뭐 이렇게 표시된 장부라도 있나?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넌 정상. 엄마가 지딸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도 혹시 정상. 통신회사 다니면서 10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것도 정상. 다 간두고 자기 식구, 자기 오빠를 창피해하는 게 정상이야? 민기야,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너 지금 땀으로 다 젖었잖아. 엄마 갑판대 아저씨가 이번에 붙잡힐 뻔해서 나 완전 무서웠어. 몰라, 자 이리 와. 아니 잠깐만. 잠깐만. 엄마 여기 앉아봐. 엄마 앉아봐. 움직이지 말고. 그래 알았어. 엄마 여기 앉을 테니까 숨 천천히 쉬고. 여기 있어봐. 엄마 있잖아. 엄마 있잖아. 엄마. 진정한. 자, 천천히 말해봐. 나 그동안 엄마한테 안 준 돈 그거 안 잃어버렸어 그거. 너 그러니까 결국 엄마도 훔친 거지? 아니야. 그러지 말라고. 엄마 잠깐 기다려봐. 나 그거 갖고 있다가 가게에서 핸드백 샀다. 자, 엄마가 맨날 쳐다보던 핸드백, 누구야, 이리 와. 엄마 좋아? 그럼. 아, 근데 왜 울어? 야, 우는 거 아니야. 산드라 어디 갔어? 여보세요? 미겔레, 동생 방금 갔어. 근데 금방 올 거야. 벤조? 또 와? 또 오지.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설명하세요. 그럼 저 채용하시는 거예요?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주 잘했어요. 항상 장애물을 피해가야 돼요.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진실을 다 말했어도 절대 안 돼요. 그래야 일이 진행되죠. 정말 대단하더군요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어디다가 서명하면 될까요? 거기 내 이름이랑 서명 옆에. 여기 산드라 까르테 노토. 그래요.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으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조만간 봐요. 네. 아, 근데 성이 까르떼 놓으세요? 그래요. 근데 그 산드라 맞죠? 내 동생이랑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. 그럴지도 모르겠네요. 맞다니까요. 내 동생 발레니하고 같은 반이었잖아요. 미켈렌가? 좀 장애가 있는 오빠도 있었잖아요. 생생하게 기억하지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걔 때문에 배꼽 빠지게 웃었었는데. 어, 너무 신기하다. 나가. 아, 아니 왜요 도대체. 나가라니까. 죄송해요,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. 그래, 말이 너무 많아. 누가 벗어났어? 빨리 벗어. 아, 안 돼, 나 이거 필요해. 누가 널 보러 아빠 양복 입으라 그랬어. 빨리 벗어. 이거 아빠 거야? 어? 흰셔츠 줘. 아니면 흰셔츠 이거 데려야지. 내 너 어디 가려고. 아, 나 일할 거야. 나 취직했어. 내가 새 종업원이야 엄마. 또? 아, 아니야 걱정하지 엄마. 다 다른 술집이야. 마찬가지야 미켈라. 어? 다 마찬가지야. 너 거기 못 가. 너 기억 못 해? 너 지난번에도 화가 나서 유리잔을 탁 깨뜨렸지. 그래서 병원에 하루 종일 입원했었지. 어? 아, 아니야. 죽을 뻔했잖아. 갈 거야. 안젤라 아줌마가 나도 이제 남자니까 엄마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. 그리고 옆에 입 좀 다물겠지. 너 안젤라 아줌마 말 듣지 마. 알았지? 하루 종일 짓거리기만 하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. 아니야 아니야. 나 엄마 도와주려면 나 돈 벌어야 돼. 어? 그래 고마워. 고마운데 엄마 도와주려면 제발 여기서 가만. 아, 아니야 나 오늘 첫날인데 늦겠어. 나 그래. 줘. 아, 저 나 흰 셔츠랑 짙은 색 양복 없으면 일 못해 엄마. 아니 또 못 갈래. 흰 셔츠랑 짙은 색 양복 없으면 못해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우리 알았어 잠깐만 좀. 뭐라고? 뭐라고? 흰 셔츠랑 짙은 색 양복. 흰 셔츠랑 짙은 색 양복? 흰 셔츠? 알았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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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너 이제 이거 입고 거기 어떻게 갈래? 아! 그런 데 가고 있어. 아, 엄마 찢었다! 찢었어! 아, 엄마 찢었어! 아, 엄마! 이거 찢으면 안 돼, 엄마! 엄마, 이거 찢으면 안 돼, 엄마! 아! 엄마, 이거 찢으면 안 돼, 엄마! 찢으면 안 돼! 엄마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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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으면 안 돼, 엄마! 우리 가는데 진짜 예쁘거든. 나 오빠 거기 들여보낸다고 돈도 많이 썼어. 어? 오빠, 오빠 거기서 기분도 좋아지고 재밌는 놀이도 많이 하게 될 거야. 있지?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야. 뽑힌 사람만 갈 수 있어. 응? 나 뽑힌 거야. 100명 중에 한 명 뽑혔어. 아. 오빠 정말 좋아할 거야. 엄마가 찬성했어. 오빠를 위해서 엄마가 골랐다고. 오빠. 엄마 힘들게 하고 싶은 거 아니지? 응. 그럼 우리 이제 갈까? 나 알았어. 나 머리 빗고 갈게. 불 끄는 거 잊지 마. 아. 도대체 날 왜 나온 건데? 첫째를 실패했으니까 둘째는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? 너 입다물지 못해. 네가 뭘 한다 그래? 너 오빠한테 고마워하긴 해. 네가 살아있는 걸 오빠한테 고마워해. 난 오빠가 미워. 오빠 때문에 나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. 저런 바보 같은 애. 넌 오빠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한다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엄마 때문에 그 멍청하고 저놈한 오빠 밑에 살게 된 거잖아. 진짜 입 다물지 못해. 오빠가 내 모든 걸 가져왔어.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다 가져왔어. 우리 애가 나랑 같이 집으로 갈 수 있나요? 죄송한데 어머니 문제가 좀 있네요. 어머님은 더 이상 미켈레를 돌보실 수가 없어요. 네? 어머님께서 미켈레 보호권을 딸 산드라에게 양도하셨거든요. 계약서에 어머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요. 무슨 소리예요? 뭐가 듣고 동의한 적 없는데요. 죄송한데 여기 어머님 서명 맞죠? 네 맞아요.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건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. 이거 무효예요. 미켈레 안 되겠다 가자 그냥. 아니 어머님 죄송한데 미켈레를 데리고 가실 수 없어요.
내가 제 엄만데요. 그리고 우리 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. 제발 믿어주세요. 네, 어머님 말 믿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미켈레! 아. 아니, 어머님 죄송한데 미켈레는 어머님이랑 갈 수가 없어요.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. 여기 소장님이 벌써 퇴근하셨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제가 서류를 복사해드릴 테니까 그걸 받고 장애인권위원회에 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다시 미켈레 가족 대표가 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어쩌면 미켈레는 어머님이랑 집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아, 나 집에 가? 아니, 오늘은 안 돼, 미켈레. 미켈레 그냥 짐 싸갖고 가자. 아. 어머님, 진정하세요. 이러시면 납치하는 게 돼요. 납치요? 제 말 들으세요.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할게요.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해결책을 찾아볼게요. 꼭 약속해요. 네? 그러면 우리 애가 갈 수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게요. 아니요,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제가 면회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매일 오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제발 저 믿어주세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. 잘했다! 잘했다! 와, 미켈레 진짜 잘했다. 와, 잘했어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? 벌써 늦어. 더 그럼 혹시 잠깐 남아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갈 수 있을까요? 미켈레, 엄마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? 미켈레, 엄마가 너랑 같이 있어도 되겠니? 그래, 그럼 가자. 미켈레, 엄마 모시고 먼저 가. 나도 금방 갈게. 그래, 가자 엄마. 뭐? 거짓말하는 거 맞아. 산드라 안 와, 아빠도 안 와. 내가 창피하니까, 그게 무슨 소리야? 산드라가 그러는데 엄마가 맨날 슬픈 게 나 때문이래, 산드라 그 기집애가 또 농담했지? 아니야, 산드라 농담한 거 아니야. 아빠도 알아, 산드라. 나 때문이야. 내가 바보라서. 그럼 말을 하고 있어. 뭐 진짜야. 내가 남들하고 다른 거 진짜야, 엄마. 산드라 안 와! 내가 바보라서! 그래, 산드라 안 와, 그래, 산드라 오늘도 안 오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. 그치? 앞으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. 근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고 그 집에 엄마는 화가 났거든. 그래서 안 오는 거야. 엄마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지. 그치? 자, 진정하고. 자, 자 물 한 잔 마시자. 그럼 아빠는? 엄마, 나 꼭 할 말 있어. 아, 이제 나중에. 아니야, 엄마. 꼭 알아야 돼. 엄마, 나 진짜로 엄마가 결혼식에 와주길 바랬어. 다음번 결혼식 때 꼭 갈게. 엄마.